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나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생활법률 시간에는 김현윤 변호사와 함께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률 지식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현행법상 이 전동 킥보드 어떻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되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뭐 면허 취득이 필수인 건가요? 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우처럼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중에 어린이 전동 킥보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뭐 어린이나 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는데, 그럼 불법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행법상에 따르면은 불법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추후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가 아니라 인도를 통행하는 경우도 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는 곳에서는 도로로 반드시 통행을 해야 됩니다. 즉, 인도로 통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고조치 등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인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있어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법 체계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